정숙! 정숙! 우리는 오늘 총 5명의 재판을 치를 것입니다. 재밌는 웹툰을 1화만 그리고 연재를 중단한 죄! 릴파님 방송문 두들기다가 문고리를 파손한 죄! 채팅창에서 무지성으로 귀여워를 도배한 죄! 여기저기 온갖 곳에서 중계 채팅을 친 죄! 마지막으로 토토에 중독돼 전 재산을 탕진한 죄! 오늘 이곳 릴파 재판소에서 이 5가지 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나 판사야! 뭐야? 릴파 판사, 이번 재판에서 과연 죄와 릴.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생겼냐? 나오셨다. 나오셨다. 이번 재판에서 직접 박지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텐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유죄를 내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평소 본인이 제일 악질 짓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판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훌륭한 판사입니다. 비키십시오. 찍지 마세요. 비키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재판장님. 아니, 경호원은 이거 고용을 했는데, 아니, 경호원은 내가 고용을 했는데. 입장하십니다. 아니, 내가 경호원을 이번에 좋은 놈으로 골랐는데, 이거. 자, 모두 준비됐으면 곧 박쥐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퀄리티 뭐야? 오늘 재판은 총 5번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릴파 재판장님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판사봉을 치면서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중하게 재판을 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가 문제시죠? 아니, 이 나무가 좀... 그럼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입장하세요. 재판장님, 저 진짜 아무 죄도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자네는 박쥐가 아닌가? 재판장님, 이 피고는 왕물원의 개꿀잼 웹툰을 고퀄로그를 놓고 2화를 연재하지 않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2화를 연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게. 야, 피고! 피고는 왕문안의 웹툰을 그려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고 인기글에 간 사실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자, 그런데 분명 1화를 올려놓고 왜 세 달이 넘도록 2화를 올리지 않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고의 웹툰을 헤엄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습게 보였나요? 아니, 저는 그냥 현생이 바빠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웹툰을 보고 싶다고 해달라는 게 그게 너무 개꿀잼이었다. 이해 있어. 내가 막 대단해 이해 보이고. 이해 있어.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심신미약 상태인 피고인에게 아주 아무런 근거 없이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어.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 재판장님. 이 피고는 심신미약은 커녕 독하는 사람들을 희망한 그런 아주 악질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음. 그건 관종입니다. 여기, 제가 바로 그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 요즘 슬럼프 느끼는 것 같고 시간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낙서를 올려봐요. 요즘 올리는 낙서를 맞습니다. 올려봐요. 나 썸네일러인데. 아니! 자, 재판장님 보시는 대로 피고는 이런 고퀄리티의 팬아트를 낙서라고 부르면서 저희 같은 똥손 박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거 정말 못 들어주겠군.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검사 측은 지금 고작 팬아트 하나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신문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주인공 포지션인가? 자, 피고. 이 팬아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저 진짜 기만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더 잘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많이 못 써서 그래서 낙서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더 오랫동안 그리면 더 잘 그릴 자신 있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억울했겠군요.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역시. 들으셨다시피 피고는 전혀 기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괜히 이 똥...
똥손 녀석들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뇌절하는 것 뿐입니다. 똥똥손? 차차차차 잠깐 이해 있어. 오. 그 변호사, 변호사는 낙서가 뭔지 모릅니까? 낙서라는 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 아니 저 이 정도면 돼요. 이게 낙서지. 정숙 하세요 재판장님. 이게 낙서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피고는 바쁜 와중에도 이세돌 덕질을 꾸준히 하는 소중한 유입입니다. 이 정도 실수로 다 쳐낸다면 소중한 유입이 다 없어질 겁니다. 아니 뭐라고? 이유 있어. 오 변호사, 아까부터 피고가 바쁘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는 있으신 겁니까? 증거요? 증거 있죠. 피고의 왕물원 등급은 아주 청정한 진드기입니다. 꿀잼. 할 일 없어서 카페에 죽치고 있는 너희 진팬치 노그자들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 냄새나는 것들. 진드기, 진드기. 과연 그럴까요? 재판장님. 여기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오, 좋네. 증거가 또 있어? 진드기. 이것은 본 피고의 3대 특정 기록입니다. 오. 재판장님. 피고의 방문 횟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3,200회? 그렇습니다. 이 피고는 등급이 진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입 3개월 만에 방문 수가 3,000번을 넘은 슈퍼 진드기입니다. 오! 아니 내가 이거 잠깐!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이봐, 바쁘다는 사람이 무슨 카페에 20번도 하루에 넘게 들어온답니까? 피고는 웹툰과 팬아트에 달리는 좋아요와 댓글을 보려고 카페에 계속 접속한 거지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냥 알림이 계속 오니까 들어간 것 뿐이라고. 나 관종이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관종 맞아. 정숙. 이 피고가 관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할 필요가 있겠구만. 추가적으로 변호사나 검사나 피고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아, 더 이상은. 3,200번 좀. 하루에 20번을 넘게. 이만저야. 어떻게? 저 황금박자라고 티를 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 황금박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 황금박지님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본인의 이제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은 관종기가 없으며 내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 까짓거 1화에서 좋아요 올라가고 난 인기 게시글 됐으니까 난 슈퍼 진드기 됐으니까 이제 2화 안 그래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서 한 구석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화는 그냥 덜 바빠지면 그리려고 한 거고 방문수는 현생 일하면서도 폰은 볼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군요. 혹시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시나요? 아주 네? 날카롭습니다, 재판장님. 이걸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화장실은 바빠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갔으면 심심하니까 왕물원에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정말 현생이 바빴다면 화장실을 하루에 20번 이상 가지 않는 이상 오케이!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거를 토대어 보아 1화를 그리고 2화 다음 이 시간에 같은 애매한 웹툰을 만들어 놓고 2화를 그리지 않았으므로 유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꽁꽁. 당장 그러네. 재판장님. 여기 유죄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제발 저 진짜 다음에 꼭 그릴게요. 아 다음이라. 그래서 내일은 그릴 수 있다. 자네 황금박지가 되고 싶어? 내일은 그릴 수 있나? 일주일은? 그럼 다음 달은? 내년은? 아, 어림없다네. 유죄! 안돼! 대가리! 꽁꽁 해야 돼! 꽁꽁! 정숙! 자, 그러면 다음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피고는 방송을 키지 않은 릴파님 채팅창에서 계속 문을 열라며 문고리를 흔들다가 결국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케이, 신문 시작하시게. 알겠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검사 측에서 이번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제출하죠.
오, 아니 이것은 이번 사건에 떨어진 문고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 수사를 의뢰한 결과 문고리에서는 피고에 지문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와! 와! 잠깐.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고리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박쥐들의 지문도 묻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박쥐들 다 문고리 잡아 흔드는 거 재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박쥐들은 몰라도 이 피고는 예외입니다. 예외. 피고, 두껍게 입은 그 옷 한번 벗어보세요. 아니 법정에서 옷을 왜 벗습니까? 검사 이거 지금 인권침해입니다. 아니 헨타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 무슨 헨타이야? 진실을 밝히려면 이걸 벗겨봐야 됩니다. 진짜.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 우람한 근육을 보십시오. 이런 근육으로는 문고리가 아니라 문짝도 그냥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패션 근육입니다. 아니 패션 근육은 무슨, 이거 딱 봐도 3대 600은 그냥 지게 생겼구만. 억지 좀 그만버리세요. 젠장. 피고, 제가 끝까지 옷 벗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텼어야죠. 아니 저 검사가 억지로 뺏겼는데요. 이해했습니다. 그래.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문고리를 뜯었다는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이해했어. 아니 문고리에 피고의 지문이 나왔고 본인도 당긴 적 있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재판장님, 프랑스의 금속과 전문가 알렉산드레스의 말에 따르면 금속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변형 또는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매우 높은 온도에서 아니 다 낮은 온도에서 뭐 충격이 가해질 때 그게 뭔데 싫다! 정성!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요약하자면 극도로 추운 곳에서는 문고리 같은 금속은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파님의 휴뱅 빙하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반인도 문고리를 부러뜨릴 수 있죠. 아... 에이, 거기서 빙하계를!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 측 진술과 관계없이 팩트는 피고가 힘이 매우 세고 문고리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 본인! 피고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재판장님! 피고는 그저 이 긴 빙하계를 견디기 위해 몸을 열심히 움직여 열을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유 있어! 아니, 그래서 리파님이 따뜻한 유튜브 핫팩도 챙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되지. 목걸이는 잡아당기는 게 정상적인 팩트업의 행동입니까? 이유 있어! 유튜브 핫팩은 이미 다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 이 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봐요, 검사! 당신! 자! 진정. 양측 변호사 판사 여러분들, 검사 여러분들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변호 측에 문고리가 뜯어졌을 당시를 직접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오! 증인 요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 좋습니다. 증인 나오도록 하세요. 증인 감사합니다. 증인은 문고리가 뜯어지는 날 현장에 있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럼 그때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날은 무려 일파님이 휴빙을 한 지 3년이나 되던 날이었어요. 너무 긴 빙하기에 여러 박쥐들이 얼어 죽고 있었어요. 연이 긴가? 박쥐들은 살고 싶어서 저불 일파님 목걸이를 붙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춥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다 얼어있던 문고리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사람도 같이 문고리 잡아 당겼어요. 어? 아니 검사 당신. 아니 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재판장님, 저희는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검사, 알고 보니 검사가 지금 뜯어먹고 피고인에게 덮어씌운 거 아닙니까? 검사! 개소리라뇨! 말 조심하십시오! 법정입니다! 법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이 더 격해지기 전에 판결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극한의 3년 빙하계 추위 속에서 금속은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와 그리고 이제 증인의 목격을 토대로 하여 이 박쥐는 무죄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무죄! 아니 정숙하세요. 유죄. 아니 무죄. 무죄.
결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가자. 사고란 선택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괘씸했네. 이제 해. 다음. 그렇지. 아주 탁월한 선택이 좋네. 다음 피고박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 내 반대! 오! 내 반대 끼야! 오! 뭐야. 보시다시피 피고는 채팅창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파님 끼야!를 도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배한 적이 없어요. 내 반님이 귀여울 때만 귀여워를 찾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귀여워. 피고 정숙하세요. 준비됐으면 신문을 시작해주세요. 자, 법정에 계신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채팅창에 계신 수많은 박쥐 여러분. 만약 르파님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귀여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민심을 보십시오. 이래도 키아를 치는 게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유 있어.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유일한 판결을 받기 위해 배심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얼마나 도배, 많이 기어를 도배했는지 여기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병균 아닌가? 관리자 이게 사건을 채팅 아니 이거 재판장님, 아무리 귀여워가 치고 싶어도 이 정도로 도배를 하면 그냥 악질입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리파님이 정말 귀여울 때만 귀여워를 친다고 했습니다.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리파님 귀여워. 자, 무지성으로 도배한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 이건 리파님이 너무 귀여운 게 잘못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저게 지금 저게 이게 지금 재판장님 잘못이라는 겁니까?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혹시 피고의 재판장님, 변호인 임시 차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변호인에게 3분간 임시 차단을 명합니다. 뒤에 가서 자숙하세요. 잠깐만, 존경한 재판장님. 아, 임차 대박.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그저 릴파님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유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측 이제 수원을 해주세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하는 건 그냥 악질, 박질하고 생각합니다. 이해 있어! 릴파님은 항상 싫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끼어와를 좋아합니다. 변호 측에 그 증거를 제출합니다. 뭔 증거인데?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증거? 아니 이건 오해 요지가 있어. 더 이상 못 봐주겠군요. 재판장님, 검사 측에서 이 뇌절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이죠. 좋습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증인은 피고를 릴파님이 아닌 다른 이세돌분의 방송에서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녀석은 사실 다른 이세돌 방송에서도 악질짓을 하다가 가지치기 당한 적이 있는 악질 키메라입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이 없어! 가지치기까지 당했다고 하는군요. 자, 증인! 그렇다면 그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입증해보세요. 일파님은? 일파님은 귀여워! 아이네님 키는? 158! 재판장님! 이 피고! 감옥에 처넣어야 됩니다! 악질 키워라! 아니라고! 이거 상당한 악질이구만. 오케이!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다른 방에 가서도 엄청난 악질을 한 증거를 본인 입으로 발설을 하였으므로 이 판결은 유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무죄! 어? 재판장님! 아니!
아니! 다시 눌러주시죠. 미친놈들아! 판결을 다시 해주시죠. 야, 아까 전에 리셋 안 했잖아. 아까 전에 리셋 안 했잖아. 아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 반복할 수 아, 프리 같은 소리 하네. 유재! 유재! 우와! 우와! 아니! 오! 아니 제가 됐잖아! 자, 그러면 다음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고 박지,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님, 오. 본 피고는 채팅창에서 다른 이세돌 방송을 중계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릴파님 방송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죄구만. 이런 중계 같은 녀석은 재판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놈은 바로 그냥 유죄 일파! 중계는 변호할 가치가 없지. 맞아 시원해. 와, 와 효과 미쳤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재판입니다. 재판장님. 어, 좋구만. 예, 피고박지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냐? 누구세요? 아니 재판장님 못 알아보는 건가? 뭐야? 이 피고는 확인해본 결과 무지성 도토 중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아마 기억을 모두 잃은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피고는 지금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너무 잔인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릴파님께서 친히 사산 방지권까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올인을 했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는 릴파님의 말을 무시하는 행위이지요. 저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피고 괜찮아요. 아, 재판장님, 이 불쌍한 박쥐를 봐주십시오. 자기가 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유죄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아... 아니 그냥 지가 혼자 올인했다가 개같이 멸망한 건데 뭐가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올인을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여기 그때 당시 같이 포인트를 잃은 박쥐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어, 좋습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자, 증인. 증인은 네. 여기 있는 피고와 같은 날 포인트를 잃었다고 했죠. 네, 다행히 저는 올인은 하지 않았지만 저기 있는 저 녀석은 개같이 올인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올인을 합니까? 조금만 걸면 되지. 무지성 올인은 명백한 토토 충독입니다. 아니 일소. 아니 그럼 남은 포인트가 1000포인트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토토를 하지 말았어야지. 일소. 토토를 안 하면 그게 박쥐입니까? 포인트가 있으면 걸어야지 그게 박쥐지. 아니 일소. 이봐요. 그래서 릴퍼님이 파산 방지권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있는 걸 안 쓰냐고요? 아, 있어. 파산 방지권은 제일 싼 게 1만 포인트입니다. 1만 포인트. 1만 포인트를 쓰려면 일단 토토로 따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조용히 채굴을 먼저 하면 되지 왜 토토로 하냐고. 그리고 말이야. 저 변호사 당신은 뭐 1만 포인트도 없어? 당신 짭지야 짭지. 당신 지금 짭지. 정성. 아무래도 피고의 기억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왠지 그럴 것 같다네. 그냥 이대로 판결을 내리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네. 잠만 기억이 있는 무슨 일인가? 메리린 거 아니야? 뭐라? 뭐? 릴파님? 내가 왜 재판을 돌아왔다고? 재판장님! 피고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재판장님! 어서 판결부터 드립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재판장님, 피고가 기억을 잃었을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피고의 진술을 듣게 해주십시오. 재판장님. 좋습니다. 피고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혹시 기억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제가 또 토토로 기억을 잃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 건가요? 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제가 계속 LL에다가 올인해서 여기 온 거겠죠? 오. 아, 맞아요. 전 토토 열릴 때마다 항상 LL을 올인해요. 오! 그런데 저 릴파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아니 뭐야 이거? 릴파님. 제가 LL에 거는 건 LL이 이길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전 그냥 릴파님 응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짜식. 릴파님을 알고 나서 요즘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항상 에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낭만적인 자식. 세상에 릴파님을 억가해도 전 무조건 에리를 할 거예요. 이것만은 진심이에요, 릴파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 피고는 토토 중독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한 팬은 한 번쯤 용서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릴파님, 전 괜찮아요. 릴파님이 무슨 판결을 내리든 저는 응원할 거예요. 박쥐. 짜식. 에릴로 낙마를 계속 지켜보다니. 이거는 무죄가 아닐 수가 없겠지만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 감성을 울린 것도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지. 이거는 무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 무죄라고 했죠. 무죄라고 했죠. 네, 무죄입니다. 기억이 재판장님! 지금 보니까 저 녀석 자기가 무죄가 될 거라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니네 포인트 쪄 얘들아! 야! 잠시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공해주신 많은 스탠 여러분들, 박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후! 유파! 유파! 아니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아, 연기력 미쳤네 진짜. 와, 유파 유파! 독고해지? 크리터? 릴파님 저기서 메리란 닭.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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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연기하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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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요거랑 이거 봐줘.